这道题请Tyler 来回答。喊出正确答案的你是最帅的。哦，我처음 듣는 말인데，되게 어려운 말이었어. 실종. 어허. 봄이 되자마자 한 마을의 사람들이 실종되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사라지려면 며칠이 걸릴까? 뭐야? 사진이 사진 보고 맞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사라지려면 며칠이 걸릴까? 사람.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야? 밑도 끝도 없이. 모든 사람 며칠. 뭔데 이게?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려면 며칠이 걸릴까? 말장난인 거야? 그런 거 같아요. 곰이랑 뭔가. 양이야, 양. 저 위쪽엔 소 있어요. 전혀 안 중요한 거 같은데, 그건. 아, 자가용들도 보여요. 자가용이란 말을 쓰나? 실종 영어로 뭐예요? 자가용, 승용차? 이 안에 있어요? 자가용. 자가용은 옛날에 다들 대중교통 쓰던 그렇지. 하던 시절에 자가용 있으면 좀 부자지. 개인 자동차라는 거. 민망하네요. 자가. 아, 짜증나. 괜찮아요, 괜찮아. 뭐 문제 다 풀라고 합니까 저희가? 뭐 한두 문제만 풀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한 일주일만 여기 살고 싶다. 아. 사진은 사진 관계가 없을 것 같아. 사진은 왜 관계가 근데 없어요? 근데 너무 고퀄이야. 해상도가. 어떻게 했어요? 표구만 하면 뭐 이제 집에 걸어놔도 될 만한 표구도 있는 말이에요? 해상도가 말이 안 되는데? 체코인가? 오두막으로 찍은 것 같은데. 어? 봄춘을 써드리겠습니다. 빨리 써주세요. 빨리. 뭐 그런? 뭐. 아, 시작. 정답! 아. 정답! 아. 뭐? 이거 하나지? 아니 그게. 이거 하나지. 하나 하나. 정답! 와. 뭐가 남죠? 사람 3일입니다. 인자로 또. 인을 없애면 3일이 남죠. 3일! 하! 하! 아, 전 자가용의 대수를 세고 있었죠. 난 저 그림 보고 몇 가구나 사나. 난 저 그림에 뭔가 숫자가 숨겨져 있는 줄 알았어요. 오. 그림만 봤는데. 오. 그림이 너무 고퀄이라서. 그래. 저도 너무 고퀄이라는 의심을 했어. 저 그림은 관계 없을 수도 있겠다. 조금 유치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This is the question for Kim Ji-sup. Show us the correct answer like magic. This is the question for Kim Ji-sup. Show us the correct answer like magic. 잘못된 점. 잘못된 점. 아, 또 전문제냐? 전문제. 이거는 그림 문제인데요. 제가 한 장에 5초씩 총 3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림에 잘못된 점을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런 점. 다음 그림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라. 와, 정답. 대박. 정답. 정답! 처음 건 마지막 식이 말대로 6인데 8로 써 있었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 내가 이렇게 이렇게 돼도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게끔 돼 있다? 뭐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걸려 있어서 좀 이상했어요. 위험하다. 그나마 그렇게 걸려 있어. 마지막 게 롤러 스케이트. 맞나요? 두 번째 게 어렵나 보다. 네. 짧게 한 번씩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만 좀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번 선물은 100%인데. 맞아 맞아. 이건 뭐 명약 관호합니다. 네. 와. 와. 와 뭐지? 2번 좀 보여줘봐. 2번 다시. 2번 다시 봐. 다시 봐도 모르겠어. 2번 진짜 모르겠어요. 2번?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거는 뒤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뻗고 있었어요. 다리를 뻗고 뒤로 가면 안 됩니까? 미는 거였는데 미는 동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둘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쇼윈도 커플 같은 느낌? 아, 손가락이 안 뜨고 그런 건가? 자, 2번만 좀 보여주세요, 2번만.
이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풀 수가 없어요. 2번. 와 진짜 가리면 안 돼. 너무 답답해. 가만히. 2번은 말이 안 돼. 목이 없나? 아 진짜 모르겠어요. 목 어딨어? 뭐야? 아니, 정답! 정답! 뭐야? 아니, 정답! 정답! 아, 뭐? 2번. 와 진짜 뭐야? 가리면 안 돼. 너무 답답해. 가만히. 2번은 말이 안 돼. 목이 없나? 아 진짜 모르겠어요. 어딨어? 뭐야? 아니, 정답! 정답! 아니, 정답! 정답! 아, 뭐? 이정원 님 뽑았어. 잠깐만. 뭐예요? 자, 설마, 설마. 자, 그네에 있어요. 설마. 철이와 영희에게 있어요. 네, 그네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 그네에.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줄이 돼 있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네, 대각선으로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게 이 사람이 똑바로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어. 맞나요? 정답입니다. 고마워. 오케이. 1번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이건 뭐 맞죠, 네 번째 거. 네, 이건 너무 쉬웠죠. 쉬웠죠. 진짜 디테일. 그러니까 저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자 다음 문제요. Let's go. 자 세 개를 드릴게요. 맞출 수 있다. 정답. 말도 안. 정답. 정답. 저 당연한 거 말고. 그만. 자 세 장 다 잘못된 거를 얘기했습니다. 아, 첫 번째는 안 돼. 맞나요? 정답. 정답. 송영조. 네, 일단 달력 첫 번째 거. 준. 6월 네, 30일. 그리고 두 번째 거. 거울 발 위치. 그리고 세 번째가 초상화가 거꾸로 뒤집혀 있었는데 그걸 만약 돌리면은 눈하고 입술이 뒤집혀져 있어. 오, 그게 보여요? 아, 입술이 아니, 이미 뒤집혀 있었구나. 눈, 입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맞나요? 저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 송영주 씨 대답. 6월 31일이 말이 안 된다. 그러네. 발 위치, 오른발 왼발. 아, 뭐가 뒤집힌 거야? 눈이 뒤집혔죠, 지금. 눈하고 입술이. 네, 네 입술이 뒤집혀졌어. 근데 어떻게 저 입술만으로 봐요? 신기하네.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잘하는구만. 뇌과학인가요, 그것도? 아, 이거 되게 유명한 착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저런 사진을 Thatcherized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왜요? 그러니까 마가렛 대처 그 영국 수상 분이시잖아요. 대처, 대처. 예. 그분의 눈, 코, 입을 눈을 뒤집고 입술을 뒤집고 전체를 뒤집으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아, 약간 트럼프 같네요. 네. 어, 맞아 그런 그림 있지. 트럼프. 맞아. 어, 맞아. 네, 트럼프도 있고. 네, 네. 네, 되게 여러 사람의 사진으로 네.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 뇌과학적으로 사람이 얼굴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을 인식할 때는 좀 뭔가 눈하고 코하고 입술을 좀 약간 따로따로 해설한 다음에 머릿속에 삽치거든요. 눈, 코, 입이 뒤집혔는데 전체가 뒤집혀 있으면 눈을 봤을 때 괜찮겠죠. 원래 모양이 그 모양일 테니까 입술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괜찮은 얼굴이라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왜 마가렛 대처가? 제일 처음으로 아마 그 합성한 사진이 마가렛 대처를 이용해가지고 아, 그래, 예시로 대처 네. 수상을? 네, 지금은 되게 종류가 많아요. 다양한 아, 사람 네. 사진을 해가지고 자, 다음 문제요. 요거 그림 문제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역시 세 가지 그림이죠? 아, 너무 빨라. 걔가 너무 살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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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이스트 정규 1등. 1번 문제는 네네. 바다, 이거 그 창문 넘어 있는 바다 높이가 달랐고요. 세 번째는 아까 하나 말씀하셨는데 닫았는데 펄럭이는 게 있었고 열렸는데 안 펄럭이는 거 있었어요. 열렸는데 안 펄럭일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의자가 다리가 세 개였어요. 오. 그 완전 비대칭적으로 있었어요. 맞나요? 와. 삼다리 의자 한번 볼까요? 삼다리? 아니 첫 번째가 신기하다. 아 수평선이 안 맞죠? 바다가 안 맞구나. 아. 아 저 부러져 있구나. 그걸
아니 개꼬리 보여요 안 보여요? 개꼬리나 보여요? 있어. 개꼬리 보여요? 꼬리가 있어, 있어. 없어. 저 지금 정확히 정판 개도 다리가 세 개밖에 없어요. 꼬리 있어. 있어. 꼬리 있어요? 있어. 있어요. 그 다리 사과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문제적 남자팀 앞으로 시청자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다음 그림이 들어있었다. 무엇을 의미할까? 헐. 오 마이 갓. 절대 미로를 나가고 그런 건 아니겠지? 뭔가 장처럼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장이 뭐야? 소장 같은. 장. 소장이요? 내장. 내장. 아, 내장. 난 지문 같아. 넌센스인가? 진짜 틴트를 하나도 안 주시네. 안 줘요, 안 줘요. 이렇게 물어봐도 막 다 안 보세요. 일단 양이 세 마리고요. 삼양라면? 양 세 마리에 라면 있고. 아니야. 오, 형. 정말 전두엽 쪽이에요, 약간. 아, 약간 전두엽 쪽인데. 삼양라면. 삼양라면 아니야. 이걸 하려고? 삼양라면. 이걸 하려고? 삼양라면. 뭔 저 썩은 거, 뭐, 안 썩은 거 다 가져가는구나. 아, 맞았으면 좋겠다, 삼양라면. 그럼 실로폰 깨질 뻔한 거 알아? 너무 화나셔가지고. 나무도 나무 좀 이상하지? 어 뭐야? 알았어? 타일러 왜 너 미국 갔다 왔어? 근데 길을 거의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답을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정답이요? 네. RM이에요. RM이에요. RM? 네. 램부터? 램부터 RM. 왜 RM이야 저거? 여기 M은 보이네. 보여드려요? M이 어디 있어? 오른쪽 배에 아! 이게 그림에서 뭔가 약간 글자가 보이잖아요 거의 거의 뭔가 여기에 R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따라서 올라가 봤어요. 그러면 이걸 따라가서 올라가면 크게 어렵지 않은 미로였구나.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복잡해 보이는데 미로가 어려운 게 아니었어. 근데 여기서 너무 선택지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출구가 있었어. 아 입구 출구가 있는 걸 못 봤어요. 전혀 못 봤어요. 자 아래. 와. 그래서 메시지에 I'm missing you가 있잖아. 그때 시청자가 RM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겠죠? I'm missing you가 그게 있어. 아 참. 미로인 아, 줄 알았어요, 지희 씨는? 저 절대 미로라고 생각 안 했어요. 멀리서 보면 매지가이처럼 보일까 해가지고 이렇게 멀리 봤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그거 그쪽은 아닌가 보다 해서 저도 진짜 그 양의 개수와 막 나무의 개수 막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예 저기 미로를 봤어야 되는데 가까이. 그러니까 저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미로를 풀 생각을 아예 안 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타일러가 눈썰미가 좋았던 게 입구랑 출구를 찾았다는 거. 그걸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